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예전에 제가 디지털 카메라 초기에 카메라를 좀 멍청한 카메라를 산 적이 있어요.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결과물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는 한 200만 화소밖에 되지 않는 코닥에서 나온 DC290이라는 카메라였는데요. 이게 결국엔 내용과 컨텐츠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지 카메라 렌즈나 카메라 성능이 그걸 결정하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족이었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컨텐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렌즈에 대한 것들은 그 정도에서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위해서 렌즈를 하나 샀어요. 결론적으로 어떤 렌즈를 골랐냐, 제가 어떤 렌즈를 골랐냐, 뭐 렌즈 보시면 아시겠죠. 뭐 이렇게 매뉴얼 있고요. 오픈박스예요. 이렇게 삼양은 렌즈마다 하우징이 있어요. 요 하우징도 그나마 구식이 아니라 최근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좋고요. 저렴한 가격에, 물론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나 이런 건 좀 떨어져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팩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렌즈는 75mm 렌즈예요. 필름 시대에는 75mm를 잘 쓰지 않았어요. 85mm를 가장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75mm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미러리스가 되면서 이 DSLR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러의 위치, 그거를 줄여서 조금 더 CCD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됐거든요, 렌즈가. 그러다 보니까 렌즈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요 75mm가 상당히 매력적인 미리수가 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렌즈는 훨씬 작아졌고요. 또 경통 또한 작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f1.8이라고 하는 상당히 밝은 형태의 렌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감이나 하우징이나 이런 건 플라스틱 느낌도 좀 있고요. 알루미늄, 얇은 알루미늄 같기도 해요. 알루미늄으로 만든 부분도 있고 플라스틱을 쓴 부분도 있고 마운트는 비교적 견고하게 깎아서 만든 마운트긴 하지만 안쪽에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가벼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렌즈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핸드폰에 비해서 최근에 디지털 카메라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마 들고 다니는 무게도 상당한 영향이 끼쳤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무거워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렌즈가 자꾸 가볍다는 건 상당히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상당히 좋은 초이스 중에 하나예요. 70mm는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75mm죠. 75mm는 망원렌즈 100mm나 뭐 200mm, 300mm도 좋긴 한데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피사체하고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피사체를 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데 75mm 정도, 80mm, 85mm 정도, 요 정도 거리는 뭐 한 2-3m 떨어져 있어서 말로 대화도 가능하고요, 어떤 포즈라든지 이런 걸 조절할 수도 있고 아웃포커스도 적당히 되고요, 좋은 결과 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거리에 요 정도 망원 렌즈를 선호합니다. 물론 스포츠를 찍거나 다른 걸 찍는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망원 렌즈가 효과적이긴 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용도가 적으니까 인물을 찍거나 혹은 어떤 피사체에도 원근감을 좀 밀착시켜서 망원 느낌을 가져간다고 그랬을 때 요 정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초점 거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이즈도 작고 가볍고 그 정도 초점 거리를 하니까 요 렌즈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중간에 있는 렌즈는 35mm 렌즈예요. 원래는 24mm를 고려하지 않고 35mm 하나로 다 끝내려고 샀던 렌즈입니다. 그런데 35mm가 생각보다 망원이에요. 저한테는 워낙 스튜디오 공간, 지금 찍고 있는 이 공간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4mm로 가기 위해서 얘는 브릿지 역할을 했던 애고,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45mm나 50mm로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 45mm나 50mm는 상당히 뉴트럴한 형태의 결과물을 뽑아내요. 원근감이 심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원근감이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웃포커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아웃포커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피사체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또 너무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아주 절묘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45mm 렌즈나 50mm를 선호합니다. 타이니 시리즈라고 하나요? 이렇게 미러리스를 위해서 가볍고 작은 형태로 나오는
시리즈 중에 45mm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를 선택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4mm 렌즈, 35mm나 45mm, 75mm 요 렌즈를 이용해서 필요한 사진들을 거의 다 찍습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화각이나 원근감이나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사진을 배울 수도 있고요. 이 세 개를 다 해도 비싼 줌 렌즈, 2485 렌즈라든지 이런 거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요런 렌즈들은 중고로 구입하면 생각보다 많이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 렌즈는 새로 나와서 중고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새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갖추시게 되면 원하시는 것들을 다 찍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컨텐츠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진에서 뭘 찍고 어떻게 표현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렌즈나 카메라는 부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렌즈나 카메라에 투자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시지 마시고요, 대신에 좀 더 많이 찍고 편리하게 찍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미지들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은 사진 찍기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요. 질문 있으시거나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엔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